자, 65번 177페이지인가요? 177 세부담 상한 1번 공시가격을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네 주택 6억 초과는 1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130 1번이네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공시가격이 7억 원 하면은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건축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다? 건축물은 150%. 건축물은 공시가격 필요 없어요. 토지나 건축물은 무조건 재산세는 150%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이네 주택? 그럼 110% 맞고. 자, 다음 주택이나 토지는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51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66번. 자, 취득세, 비과세. 1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넘어가는 거. 그죠? 비과세. 다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원에게 과세해요.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딱 하나 비과세 되는 거는 뭐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나머지는 제외해서 과세해요. 옆에 하나 적어. 명의신탁도 과세한다고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도 과세 제외. 자, 그 다음 2번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은 양도세에서는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내 걸로 만들려면 과세하죠. 과세하세 무슨 세율? 특례세율. 그럼 특례세율을 어떻게 과세한다는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적용한다, 과세한다, 특례세율로 과세하죠. 자, 그 다음 3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기축에는 원칙이 뭐다? 비과세. 맞고. 자, 3번 아까 아침에 했네. 자, 공동주택의 개수,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예요.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6억 하면 안 되죠. 9억. 그래서 일명 개구멍이라 그랬잖아 이거. 대수선은 제외 이렇게.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자, 답이 4번이네 그죠? 5번 법률이잖아.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죠. 환매권 행사 비과세예요.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한다 그랬어요. 법률 법. 환매권 행사는 법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지.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7번.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옳지 않는 것. 1.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광의 2개 이상에 걸쳐. 걸쳐 있잖아. 걸쳐. 그럼 걸쳐 있으면 뒤에 지문이 어떻게 나와?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부가 하나니까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보면 취득세는 안 분해요.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나눈다고요. 안 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부가 하나니까 나눈다 안 분한다 이런 용어 나오면 안 돼요. 걸쳐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등록면허세를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아예 어떻게 합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50%는 기한 후 신고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이거는 기한 후 신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잖아. 신고 따로 안 해.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분의 50 경감은 기한 후 신고를 물어볼 때 쓰는 지문이라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납부했잖아. 그죠?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서는 등기등록 당시 등기등록할 때 성립. 성립. 그러나 등록면허서는 사전적으로 전 등기등록 전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등록할 때까지 납부하고 등기소로 간다고요. 전. 그 다음 5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등기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죠? 그럼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다양하다. 차등 비례세율을 쓰잖아. 등록면허세는 절대 누진세율 그리고 또 뭐를 써? 6,000원이죠?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정액세율 다양하다고요. 누진세율은 안 쓴다. 단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써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물건가액의 유를 곱한다고요. 또는 건수의 액수를 곱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8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믿어주는 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 딱 기억나야 돼. 6개가 국외 공판법 검증. 자, 1번.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나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했다. 여섯 가지가 아니죠? 미달하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온다? 시가표준액.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나 연부로 취득하면 뭐다? 연부금액. 옆에 적어. 이 연부금액은 총연부금액이 아니에요. 항상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얘기한다고요. 과표를 물어볼 때 사실상 연부금액을 줄 때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이 연부금액은 총연부금액 하면 들려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안다. 옆에 적어놓고요. 자, 그 다음 3번. 관련 법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검증 믿어주죠? 검증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 건축물을 신축, 과로, 신축 및 재축은 항상 제외죠?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럼 신축과 재축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소요비용, 건축비 전체를.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소요된 비용 전체를 과표로 한다고요. 즉 건축비를. 나머지는 다 전체하면 안 돼요. 증가한 가액. 자, 그 다음 5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 믿어주죠? 그럼 신고하면 신고가액. 그러나 신고가액이 뭐에 미달했다?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뒤에 지문은 항상 큰 걸로 가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신고가액 틀려잖아요. 그러나 이상신고하면 맞는 거죠? 이상신고하면 둘 중 큰 거. 미달했으니까 뒤에는 신고가액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69번. 그리고 저 다음 달부터는 쪽집게 특강 하나요? 다음 주에 제가 와요. 그러나 인원수가 소수면 폐강이라고요. 알아들었죠? 선생님들 지쳐서 못해요. 인원수가 소수면 폐강. 5명, 6명 모으는데 뭐 못하잖아요. 그죠? 원칙은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두 명 앉아있는데 선생 보고 앉아있는 사람도 쓰러져. 선생은 오후에 점심 먹기 전에 쓰러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그죠? 가능한 한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죠? 근데 한두 명 있으면 못한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설마 한두 명 있으려고. 근데 선생들은요, 딱 와서 인원수 딱 보면 없으면 힘이 탁 빠져. 유일하게 대전은 그래. 대전은. 어떻게 혼자들 다 공부하나 봐. 저기 충청도는 특징이 있어. 막판에 흔들려. 혼자 막 공부해. 그래서 3, 4년 공부, 보통 2년이 평균이야. 이 충청도는. 지 혼자 판단하고 지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충청도 처음 왔는데 참 희한한 동네다. 그런 뭐냐 혼자 많이 하더라고 혼자. 그러나 이제 쪽집게는 혼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들어야 될 걸요. 그죠? 자, 6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연결된 것. 자, 기억. 아침에 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네 가지는 원시를 물어봐요? 승계를 물어봐요? 승계할 때만,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해는 뭐다? 과세한다는 게 없어 생략된 거예요. 과세하는 경우에 원래 문제가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지문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경우에 한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원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기역은 일단 오예요. 오. 자, 그 다음 주택건설 법인이잖아. 법인 믿어주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유상이잖아.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의 영향을 적용받는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언제나 뭐다? 경우에는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상관이 없어요. 여섯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죠? 자, 디귿. 면세점이네. 가액. 면세점 요건이 뭐다? 50만 원 이하죠? 그럼 이거 범위를 물어보잖아. 그럼 40만 원은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뭐다? 비과세. 범위를 물어보니까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이 찍혀도 맞는 거예요. 디귿 오. 자, 그 다음 리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부대 주택 재건축 사업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의 신탁은 신탁 조합원에게 과세하지? 새 아파트가 되잖아. 조합원에게 과세한다. 비과세 틀렸잖아. 빚자를 빼야죠. 그 다음 유상이네. 8억 원.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꼭 유상. 뭐를 거래했다? 주택. 그래서 유상은 얼마로 출발해? 6억으로 출발해. 양상 6억 이하. 그 다음 맞아요? 그 다음 9억 이하. 그 다음 9억 초과. 세부담 상한은 3억으로 출발한다고. 이건 6억. 9억 이하. 9억 초과. 그럼 8억 원은 범위를 물어보죠? 8억 원은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어디에 들어가? 6억 초과 9억 이하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억 이하는 몇 프로야? 하나, 둘, 셋. 이거 암기 끝났죠? 이런 거는 암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6억 초과 9억 이하에. 그래서 몇 프로다? 2%. 천분비로는 천분의 25네. 그러니까 틀린 거 물어보네. 니은과 리을이 틀렸네. 틀린 거. 답이 몇 번? 2번. 시험장에 가서 틀린 걸 물어보는데 옳은 걸 찍고.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꼭 합격해서 이제 학원 오지 마세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이 참한 사람만 사귀는 거예요. 학원 끝나더라도 특히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앞에 도움이 안 돼. 사회생활에.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 여자라든 남자든.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70번. 이거 솔직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이거 좀 외워요. 외우고. 자, 7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세 세율이네. 그 세율도 이거 외워야지. 자, 여기 보여요. 1호, 2호, 3호. 세율은 세 가지. 2호는 뭐다? 기타. 기타는 언제나 뭐다? 6에서 38. 주택 주식은 하나 둘 셋 출제 안 되고.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미등기라고 결정되면 70. 그다음 이제 등기된 거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딱 암기해야 돼요. 보유 기간에 따라 암기를 해야 이제 쪽집게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년 미만은 몇 프로로 가? 50.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몇 년 이상일 때만 2년 이상. 그래서 초과누진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팔거나 상가를 팔 때는 최소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 2년 이상.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오죠. 단 뭐는 조심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70은 똑같죠. 미등기라면. 그래서 1년 미만은 뭐다. 40. 1년 이상일 때가 뭐다. 6에서 38.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딱. 그래서 집 팔 때는 최소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 1년 이상.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살 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뭐 팔았어요? 주택. 다주택이죠? 그럼 하나든 두 개든. 자, 6개월, 1년 미만에 들어가지? 몇 프로? 40만 내.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팔았네. 4년. 그럼 2년 이상에 들어가지? 6에서 38. 지금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뭐 팔았어? 70인데 미등기로 팔았네. 그럼 70. 미등기는 보유기간 관계없어. 그 다음 골프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지? 그럼 기타 자산은 언제나 6에서 38. 절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기타 자산은. 자, 그 다음 5번은 1세대 2주택이네. 1년 이상에 들어가잖아. 40이 아니라 뭐다? 6에서 38. 답이 5번이네. 이걸 외워야 족집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때 세율이라도 외우고 자라고요. 잠이 팍팍 오죠. 집에 가면 쓰러지면 벌써 수면제 아니에요. 힘드니까 잠 잘 자야 돼요. 8시간 7시간 쭉 자야 돼. 그렇게 주무시고 있죠. 뭐 서너 시간 잔다 그거 점수 안 나와. 잠 좀 자야 돼. 잠 좀. 요즘은 뭐다 이제 시험에 임박하니까 잠을 푹 자고 나와야 돼요. 욕심 있어갖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긴장돼서 그냥 푹 이제는 뭐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그죠? 던져졌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하면 되는 거야. 자, 7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자, 취득세랑 원리는 똑같아. 1. 중요한 거는 취득 당시 안 쓰죠?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당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등기 당시. 그럼 뒤에는 맞고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죠. 가액으로 계산하면 종가세, 건수로 계산하면 종량세. 맞죠? 유일하게 종량세를 쓰잖아. 건수. 자, 3번 가져가 경매네. 가져가 경매는 뭐다? 채권금액. 책 네 가지. 여기 저 여기가 가등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져가 경매잖아. 채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가등기는 부동산가 얘기예요. 가등기가 없잖아. 자, 다음 4번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단위로 달라졌네. 그럼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을과 별로예요. 변경 전 틀렸잖아. 변경 후 전 틀렸지. 후 법조문은 뭘로 나와? 변경된 가액. 전 가액 하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변경 후 또는 변경된 가액.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채권금액의 과표를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책 없다. 없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면 돼? 목적. 목적. 그러면 돼. 뭐 부동산가액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다? 채권. 최고액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목적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다음 72번. 재산세 납세 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계속 반복되는 거야. 신탁법. 신탁법은 이거 재산세 지문이에요. 위탁자가 아니라 납세 무자는 뭐다? 수탁자. 수탁자. 그러나 취득세로 가면 비과세예요. 재산세니까 과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엔드 이번에는 유상이네. 무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상이죠. 그럼 국가 등의 소유로 과세 적용한다. 국가는 비과세야. 과세가 아니라. 그래도 유상은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국가지. 그지? 국가는 비과세벌이지. 과세 적용한다. 틀렸어요.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항상 주택은 단독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절대 구분과세가 없어요. 주택 그 자체는 토지와 건물과 이걸 합산한다. 여러 개는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알아들었어요? 주택에 대한 산출세. 그래서 합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합산해서 이제 뭐가 나와 이제? 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잖아.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재산세를 안분해야지?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가잖아. 안분할 때 기준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지방세는 뭘 기준으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틀렸잖아. 시가표준액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나머지는 다 가액 비율이에요. 이 가액은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3번도 틀렸네. 자, 상속. 아침에 설명했죠?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럴 때는 상속이 못 써요.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에게 날라오죠?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 과세기율 전제 귀속. 귀속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뭐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틀렸네.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쓰는 거예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런 단어만 나왔을 때.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73번. 다음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설명이다. 틀린 것. 1. 종부세예요. 과세기준 1년제 토지분재산세 납세의 무자로서 항상 종부세는 뭐다? 재산세를 낸 자들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도 없어. 하나 재산세 납세의 무자. 그래서 토지니까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 5억 원 맞네요.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예요? 80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그래서 5억 초과, 80억 초과, 6억 초과. 구분해야 돼요. 종합합산 5억. 별도라고 나오면 80억. 그냥 주택은 6억. 딱 정리해야 돼요. 5억, 6억, 80억. 자, 그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네. 과세표준. 공시가격을 납한 금액에서 해당 토지에 뭐다?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하죠? 5억 또는 80억을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표를 물어볼 때. 5억 빼고 또는 별도라고 나오면 80억을 빼고 이게 기준이야.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예요? 80%, 그죠? 자, 그 다음 5번. 종부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죠?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재산세.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지? 이중과세를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예, 재산세를 공제를 한다. 그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해당 연도에 납부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 종부세의 합계액.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뭐래요? 총세액. 절대 종부세 세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뭐다? 150. 그래서 앞에를 줄이면 뭐다? 총세액 상당해. 절대로 종합부동산세 상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거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합쳐서 세부담 상한을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74번. 다음은 양도차익 계산식. 실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다. 옳지 않는 것. 필요경비. 1. 현재가치할인 차금. 사업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이 뭐야? 장기할부이자지? 장기할부이자들을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약정에 의한 이자, 이자 상당액.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취득가에게 가산해서 공제받죠? 그러나 대출이자는 공제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당사자 약정, 현재 가치 아닌 자금. 똑같은 뜻이에요. 용어만 다르다. 이게 무슨 이자라고요? 장기 할부 이자. 장기 할부 이자는 나갈 이자잖아. 비용으로 빼주죠. 자, 그 다음 2번은 용도 변경, 계량 이런 거 다 뭐다? 장애물 철거 비용. 다 이런 거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필요 경비에 공제합니다. 자본적 지출. 1번은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가에. 2번은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역시 부당행위 계산이니까 시가를 공제받죠? 초과액. 초과액은 공제 못 받아. 그리고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는 공제받죠? 지급기일에 밑줄 그어 지연. 지연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이런 거는 나갈 이자가 아니잖아.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 그래서 시가 초과액이나 지연 또는 초과 이자는 공제를 안 해준다. 답이 3번. 딱 읽는 순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번 내용연수. 가치가 증가됐다. 수선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 그리고 이런 측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다 이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가치 증가. 자, 그 다음 5번은 양도에서 간접이 아니라 뭐다? 직접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다 공제해 줍니다.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75번. 다음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1.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분할 납부 물납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 보유. 딱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취득 보유 양도. 그래서 오로지 취득 보유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지방교육세죠? 그리고 보유 양도는 뭐다? 소득.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은 임대할 때, 팔아먹을 때 생기잖아. 이렇게. 그리고 취득 뛰고 양도로 가는 거는 뭐가 있다? 인지세. 그리고 모두 관련 있는 거는 농특세죠? 딱 정리를 해야 돼. 1번 지방교육세, 2번 소득, 3번 인지세, 4번 농특세. 다 관련이 있어. 딱 정리가 끝났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뭐 취득 보유 경우에만 맞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주택이체를 소유한 거죠. 1채는 월세. 월세 났네. 1채는 전세. 그럼 임대한 경우 월세 및 전세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료 및 간주 및 소득세가 부과된다. 월세만 과세돼요. 전세는 3채 이상이죠. 전세는 과세가 안 된다고요. 월세는 2채부터, 전세는 3채부터 소유 기준이에요. 둘 다 부과된다. 틀렸죠? 월세만 부과된다고요. 전세는 부과 안 돼요. 가장 잘하는 거 3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은 공유 토지. 집은 변경 없이. 단순 분할이죠?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어떨 때만 양도다. 지분 변동. 지분 변동이 없잖아. 5. 자, 그 다음 5번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 2,200만 원. 그럼 최대 1,100만 원. 최대 맞죠? 항상 양도세는 제일 쉬운 게 5번이잖아. 양도세는 기준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잖아. 암기하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기준점. 그럼 배가 2,000이지? 이거 2,000. 그럼 하나는 이하, 하나는 초과.
그럼 이하일 때는 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기준이 그대로고 이럴 때는 무조건 뭐다? 50% 이하. 그럼 1200만 원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아, 얼마? 220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럼 절반 절반이죠? 어, 절반 절반. 만약에 1200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럴 때는 얼마야? 최대 200. 이렇게 배를 적어놓고 이하 초과 절반 1200만. 만약에 1200이라면 2000 이하에 들어가지? 그럴 때는 1000 빼고 200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자, 76번. 자, 양도소득 금액계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 장특공제는 3년 이상 토, 건, 조. 과로 조심하라 그랬죠? 제외. 단, 투기 목적. 미등기나 비사업 용토지는 공제 안 해줘요. 비. 자, 2번.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맞죠?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항상 차가 만들어. 가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1세대를 주 왜? 왜? 아까 했죠? 왜? 왜는 1년에 보유연수 3%잖아. 8%가 아니라. 아, 339, 10, 최대 30. 8이 아니라 3%야. 1세대 1주택이 8%지. 왜? 나머지.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장특공제는 물적공제죠?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가 들어가요. 자산별로 공제가 적용된다. 맞고. 그 다음, 자산별로 각각 팔 때마다 다 해주잖아. 그 다음, 5번은 계속 중복되네. 5년 이내가 들어가면 네 글자로 뭐다? 2월과세. 5년 2월과세는 항상 누구? 증여한. 증여자 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맞습니까? 자, 그 다음 77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1.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추계결정하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추계결정.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그러나 양도 당시 확인할 수 없으면 매감기로 끝나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하면 틀려. 양도 당시는 환산가액이 빠져야 돼. 그래서 양도 당시인지 취득 당시인지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2번은 비. 3년 이상 비자가 없대. 투기 목적 있다 없다? 없다. 공제를 안 해줘. 3번. 당해 재산이 취득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둘 다 뭐다? 없다. 둘 다 안 해줘. 미등기는. 이거 어떤 분은 모학원 가니까 미등기란 말이 어디 있어요? 못 찾는 거야. 미등기란 말이. 이게 미등기란 뜻이에요. 꼭 미등기가 나와야 미등기로만 봐. 자, 그 다음 4번. 과세표준 공식이네. 과세표준 공식은 어디에서 기본공제를 빼는 거야? 양도소득금액이지. 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과표가 나온다고. 양도차익을 뭘로 고쳐야 돼요?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공식.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 기본공제. 기본공제. 거주자에 대하여. 이 기본공제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그래서 인적공제잖아. 인적공제 대 소득별로 나누어서. 소득 자별하면 안 돼요. 1호 소득, 2호 소득. 소득별로 각각 250. 그러나 이 지문도 거주자에 하나여. 그러면 틀려요. 대하여. 거주자 비거주자 하나여. 그러면 틀린다고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4번밖에 답이 없죠? 78번. 저는 이제 기차 타고 집으로 가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좋더라고. 조용하잖아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내가 있으면 깜짝 놀래. 그래서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도 좀 하고, 그럼 12시쯤에 와이프가 들어와. 그러면 깜짝 놀래. 청소해놓은 거 보면. 청소는 운동 겸 하는 거예요. 그걸 노동이다 생각하면 짜증스러워지는 거야. 이제 추석도 며칠 안 남았네, 그죠? 절대 며느리가 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고 가라, 그죠? 이거 전부 쳐라. 앞에서는 웃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건 이혼 100%예요, 이제는. 절대 며느리 보고 전부 치지 말아라. 그 요즘은 그러잖아. 현명한 사람은 뭐 남자든 여자든 방을 하나 잡아놔. 펜션 그래 잡아놓고 아침에 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심은 음식 사들고 산속으로 또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요즘은 그래요. 하루 종일 죽쳐 있다, 집에. 그런 부부싸움, 그걸 만드는 거래요. 우리 집 사람은 아예 안 가잖아. 아주 좋아. 나 혼자 가면 편해. 진짜 마누라 눈치 보여.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솔직히 얘기해 보라 그랬어. 죽겠대. 빨리 저 자기 집 가고 싶대. 빨리 보내야 돼. 점심도 먹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야 돼. 그럼 웃음이 나와.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고리차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저는 저 혼자가, 본인은 자기 집, 우리 집은 대가족이야. 막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막 놀러 오잖아 가끔. 막 그 명절날 소주 한 병 사들고 뭐 하나씩 사가고 그러면 며느리는 죽는 거야. 대기 상태야 항상. 그래서 신혼 초에는 데려갔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 혼자 따로따로 해서 좋아. 그럼 나는 나 마음대로 하잖아. 거기 가면 너무 좋아. 따로 헤어지니까. 자, 77번 했네. 정신이 없어 집 생각하니까. 자, 78번 자, 소득세 과세장의 부동산 임대업. 이제는 임대네. 그럼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이야. 사업.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뭐를 낸다? 양도소득세. 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임대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거기 지문을 다 고쳐야 돼 이걸로. 임대소득은 없어요. 알아들어. 임대소득은 옛날에 썼는데 다 사업소득으로 고쳐야 돼요 용어를.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건 없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갔다고요. 그냥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 뭘로 고쳐야 된다? 사업소득으로. 이거는 옛날 용어예요. 그럼 1. 미등기 대여. 등기 실질로 따지죠?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이건 옛날 용어야. 뭐라고 고쳐야 돼?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고쳐요. 맞는 거. 자, 그 다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상 권리 대여. 이것도 고쳐야 돼.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며.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한다.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소득에 들어가.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8개잖아요. 그죠?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포함한다, 제외한다로 고쳐야지.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공장재단을 대여했다. 공장재단 패키지로 대여한 거야. 이것도 부동산이지?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범위. 자, 그 다음 2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은 거는 맞죠? 당연히 뭐다? 사업소득이다. 자, 5번이 나왔네. 요걸 알아야죠. 1주택 소유자 1주택이네. 과세기간 또는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맞고. 절대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 12월 말 현재. 또는 뭐가 나왔어? 양도일 현재. 기준 시가가 없을 수도 있지. 누락되면 양도일 현재도 맞는 거예요. 아, 기준시가가 누락될 때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도일 현재로 가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얘기 아니라 뭐다? 기준시가 9억 무슨 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래서 제외,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이것도 고쳐야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나 국외자가 들어가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예요. 월세. 월세는 하나 과세하지 않죠.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 되거나 국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하면 틀린다고요. 답이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9번. 제척기간. 자, 여기 보세요. 세금을 무신고하잖아. 또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무납부하잖아. 그러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지? 그럼 세금을 안 낸 거야.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고쳐서 제재를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제재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다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세금을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국세 중에 상속세, 증여세는 따로 구분합니다. 제척기간이 길어. 그럼 원칙은 5년 쓰는 거야. 5년 안에 부과해야 돼요.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 10년. 이건 참고. 자, 그러나 무신고합니다. 이 5년은 과소신고예요. 5년. 무신고하면 7년까지가. 그러나 이에는 무조건 몇 년. 5년이에요, 지방세는. 그러나 사기부정. 사기 부정하면 열받지? 10년.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기당하면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를 무신고했다. 그럼 제척기간이 7년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잖아.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5년이에요, 그냥. 그럼 이해를 무신고하면 뭐도 무신고하는 거야? 양도세의 10% 특별징수하죠? 지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뭐라 그래요? 지방소비세. 아,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지방소득세 10%도 무신고잖아.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뭐다? 지방에 돌려주는 거지? 지방소비세. 같이 무신고하면 같이 무신고잖아. 그럼 이해는 7년이지? 그럼 이해는 지방세니까 5년.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래서 찌찌는 몇 년으로 간다? 국세와 똑같이 7년. 똑같이.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몇 년이야? 5년, 5년이에요. 그러나 이 취득세가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간다고요. 그냥 취득세는 5년이지만. 그래서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찌찌는 몇 년? 7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는 10년까지 하고 또 하나가 있어. 국세는 7년이죠. 그죠? 국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잖아. 부담부증이야. 채무는 양도세 계산하죠? 그래서 이에는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세에 관한 거 이렇게 15년 가는 거야.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찌찌 7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몇 년? 10년. 그 다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원칙은 7년 5년이지 이거는 15년까지 갑니다. 자, 기억. 사기부정, 양도세. 몇 년? 10년. 15년 틀렸네. 부담부 증여 양도세. 몇 년? 15년.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 상속 원인 취득은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자, 리을. 양도세 미신고. 그럼 양도세를 미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미신고하지? 같이 몇 년? 7년.
맞지? 사기부정, 취득세 똑같이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그럼 옳은 거는 디귿, 리을, 미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여기 뭐라고요? 여기 봐요. 원칙은 뭐다? 5년, 5년.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사기부정은 10년 열받으니까 10년, 10년이잖아. 그러나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야, 7년.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그냥 5년이라고.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거 기본에다가 세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찌찌. 찌찌. 지방세인데 7년 쓰는 거야. 국세가 7년이니까. 알아들었죠? 그리고 두 가지는 15년 아니면 10년을 쓰고. 다 요약집 보면 나와 있다고요. 자, 마지막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네. 1. 1세대 1주택아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의 직 동거복량. 동거복량이면 몇 년이 나와야 돼? 5년. 옆에 먼저. 항상 먼저. 그럼 하나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1세대 가 주택 과. 과자가 들어갔죠? 관리 처분 개인간에 대한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 조합원으로 취득한. 취득한.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1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그럼 이제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 그럼 두 개는 항상 먼저 파는 거는 원칙이 뭐다? 과세. 과세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두 개잖아. 그럼 원칙은 뭐다? 과세한다. 맞죠? 조합원 입주권으로 승계취득자도 당연히 과세하고 포함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항상 원래 두 개는 원칙이 과세야. 먼저 파는 거는. 자, 그 다음 3번 상속이네. 아까 했죠? 일반주택. 뭐를 먼저 팔았어요? 이번은 일반주택.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맞잖아. 자, 4번 아까 했죠? 해외 이주. 2년 보유 안 따져요. 이거는 전원 출고. 그럼 팔아먹을 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줘? 2년.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어.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러나 1번이나 3번은 2년 보유 따져요. 2년 보유 안 따지는 것도 있다. 4번처럼 2년 이내에 팔면은. 자, 그 다음 5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죠. 장기저당담보주택이 있을 때는 이거는 뭐다? 이 보유기간은 따져. 2년 보유해야 돼요. 이거 알아들었나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기저당담보주택도 뭐다? 은행에 넘어갔죠. 이제 그게 팔렸다. 2년 보유를 했어야 돼요. 거주는 안 따지지만 그래도 보유기간에만 동그라미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5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달 종강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합격할 수 있어요. 오늘 푼 거 좀 집에 가서 연구하고. 그죠? 오늘만, 오늘은 세 번만 하세요. 남는 시간 다른 거 하고. 그쵸?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다른 선생님들도 힘이 없죠? 다 힘이 있어? 그렇구나. 나 조용조용히 하려고 조용조용히 강의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마무리를 잘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